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2023년 10월 25일 어제가 상강이었습니다. 첫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니 오늘 첫서리가 내렸습니다. 우리 지역엔 오늘 첫서리가 내렸습니다. 첫서리가 내린 날 땅콩 캐기 하고 있습니다. 땅콩이 그럭저럭 잘 들은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벌써 계속 이렇게 땅콩을 캐면서 텃밭 농사에 다할리아 꽃도 심어놨더니 완전 다할리아 꽃도 예쁘고 그렇습니다. 땅콩 캔 흔적 남기기입니다. 여주는 이제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끝입니다. 그리고 호박도 끝이고 꽃물이고 이쪽에 서리가 내려가지고는 다할리아 꽃은 너무 예쁘네요. 텃밭 하나에다가 다 다할리아를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다할리아 꽃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. 이것도 겨울이면 구근을 캐야지 돼요. 텃밭에다 심어놓은 다할리아 꽃 구경하면서 첫 서리가 내리니 이 배추가 이제 통이 앙기 시작했는데요. 이파리가 빳빳하면서 약을 안 준 거기 때문에 김장할 때는 아마 맛있을 거예요. 배추는 이렇게 서리를 맞아가면서 통이 앉아야 맛있답니다. 결국은 저는 덜 찬 통배추를 원하기 때문에 딱 올해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다 벌레가 먹었던 거가 이렇게 되살아 나가지고 시금치도 요즘은 실컷 뜯어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심어놓기만 하면 텃밭에다 심어놓기만 하면 실컷 뜯어먹는 것 같아요. 까치가 까까까까 하면서 금화규 식물성 콜라겐 금화규 꽃은 이렇게 이제 꽃을 다 보고 씨르다가 연글면서 하고 쪽파도 늦게 요쪽에 땅콩 캐놓고 여기는 이제 1차로다가 땅콩 캔 자리인데요. 제가 쪽파를 심어놨더니 그럭저럭 쪽파가 잘 되었습니다.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? 오늘이 수요일입니다. 난타 서부노인복지관 하성시 서부노인복지관 난타 수업 수요일 수업이 있는 날인데 오전에 이렇게 바오세미농원에서 일을 하고 텃밭 농사 즐기면서 일을 하고 오후에 난타 치러 갈 거랍니다. 단풍도 예쁘게 들고 여기 밭에다가도 이렇게 매발톱서부터 할미꽃서부터 심어놨더니 예쁩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 첫 우리 지역에 첫 서리가 내린 날 하고 흔적을 남깁니다. 영상 끝 하면서 바오쌤입니다. 와 예쁘다. 꽃들도 예쁘고요. 이제 단풍들도 제법 들었답니다. 단풍 구경은 그래서 집에서 실컷 한답니다. 맨드라미 꽃도 이렇게나 이제 겨울을 재촉하면서 아직은 이렇게 예쁩니다. 안녕. 구독해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와 맨드라미 꽃 예쁘죠? 첫 서리 내린 날.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